안녕하세요, 매드입니다. 이번에는 펜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4 펜은 두 종류가 있는데, 보는 거와 같이 왼쪽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노는 펜이 있고,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미디어 서버, 나스 서버로 돌리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4 펜이 있죠.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노화가 진행되긴 했는데 소음이 좀 커지긴 했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한번 봐볼게요. 우선은 왼쪽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4 펜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요 같은 경우에는 펜 소음이 얼마나 큰지 문의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재미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. 소음 들리시나요? 방향에 따라서 펜 소음이 조금씩 다른데 한 요쯤에서 들리는 펜 소음이 지금 가장 귀로 들리는 펜 소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있는 곳까지 마이크를 멀리 떨궈 볼게요. 펜 소음은 거의 안 들리죠? 실제로는 펜 소음이 좀 들립니다. 다시 가까이 대면 한요 정도에서 들리는 게 지금 들리는 펜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밤에 조용할 때 들으면 조금 거슬리긴 하겠죠? 자, 다음 라즈베리 파이로 변경을 해볼게요. 제가 현재 나스 서버로 쓰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고요.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오랫동안 사용해서 펜이 노후화가 진행돼가지고 처음에 전원 연결하면 펜 소음이 크게 들리네요.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 펜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데 한번 펜 주변을 마이크로 갖다 대볼게요. 얘도 이 정도쯤에서 들리는 게 아마 실제 펜 소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. 한번 들어볼게요. 그리고 마이크를 제 쪽으로 갖다 대볼게요. 펜 소음은 아마 잘안 들릴 것 같아요, 이쯤에선. 다시 펜 쪽으로 마이크를 갖다 대볼게요.